세상은 지금 진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진화란 신체의 진화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뭔가 다른 존재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우리는 개인의 의식은 분리되어 있어서 삶은 투쟁이고 생존이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타인과는 경쟁 관계라는 믿음으로 의식이 프로그램 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행동하며 자신만이 고유한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이해하게 된 사실은 의식이 진화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 이상의 존재이죠. 고전 물리학인 뉴턴 물리학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뉴턴 물리학을 배우는데요. 원자는 작은 과립 같은 물질 입자입니다. 그러나 1925년 물리학자들은 달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라는 이 입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위해 그들은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았죠. 그리고 그들은 더 작은 입자들인 소위 전자, 양성자, 중성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탐구해야 할 것이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또 그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물리학들이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라고요. 에너지는 물질도 아니고 실체도 없습니다. 원자는 회전열기 필드를 만드는 나노 토네이도 같은 것입니다. 물질적 존재라는 것은 환영이죠. 인간은 그저 에너지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따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요? 입자는 분리할 수 있는데요. 입자 하나는 다시 두 개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는 그저 모든 것이 함께 다 섞여 있죠. 지금도 우리는 에너지 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면 에너지는 바로 여기서 없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 우리는 에너지 장이고 어디를 가더라도 에너지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역시 에너지를 송출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우리가 성장해온 뉴턴의 세계관에서는 이것은 저것과 분리되어 있고 저것은 이것과 분리되어 있지만 양자역학에 의하면 그 어떤 것도 분리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경계가 없는 에너지 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나의 세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곳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에너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실제로 소멸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도 숨쉬는 공기도 우리 모두는 에너지이죠. 우리 모두가 이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너지는 서로 통신을 하는데요. 우리는 마치 라디오처럼 진동을 하고 교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에너지 장으로는 늘 송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벌어지는 일들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언어를 넘어선 소통입니다.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느끼려고만 하면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서는 감정, 즉 느낌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느낌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 때문인데요. 기분이 좋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분이 나쁘거나 힘이 없다는 의미는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느낌은 말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는 내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좋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뭔가 맞지 않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읽을 수 있다면 뭔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가이드를 잘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에너지를 읽을 수 없다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말만 듣는다면 그것은 마치 그 말을 물건을 사듯 구매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말하는데 사는 게 어때? 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저는 그것을 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그것을 가지면 어떤 느낌일지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 들은 말이 아닌 느낌을요. 그것을 가지면 어떤 느낌일지를 충분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관해 들은 이야기 말고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충분히 고려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어떤 일도 가능한 강력한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깨우쳐야 할 점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후 그 사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늘 느끼고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건가? 이걸 하고 싶나? 아니면 저걸 하고 싶나? 여러분은 그 무엇이든 머리에 묻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을 머리에 묻지 말고 심장, 즉 마음에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이 정말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에너지 진동 모터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세상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논리적 사고보다 훨씬 더 명확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하는 말이 우리를 이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음에서 하는 말을 듣고 그 느낌대로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고통과 아픔을 통한 삶을 살면서 배운 아주 간단한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은 반드시 있으며 우주 에너지가 나의 목적을 이끈다 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야. 그러고 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난 이것을 할 거야 라며 방법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은 목적지로 가는 방법에 대한 나의 의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화가 났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괜찮은 방법이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돕고 있는데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화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가 더 나은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저희 인생에서 정말 도움을 준 결정적인 통찰력은 바로 결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폭넓고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식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빈칸이 많으면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기에
빈칸이 무작위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략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난 대충 이걸 원해가 아니라 난 정확히 무엇을 왜 원하며 나의 목적은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입니다. 과학적 원칙을 보면 매우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요. 의식이 우리 인생의 경험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양자 물리학이 기본 원리이죠. 우리는 모두 창조자입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하나 더 말하자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후생유전학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후생유전학에선 의식이 행동과 유전자를 컨트롤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잠시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의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인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룰지 우주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저 상상하고 우주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전 우주에게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을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곳만 우주에게 말을 한다면 우주가 그곳에 데려다 주고 돌봐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목표에 집중하고 목표에 이르는 방법은 우주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심장을 통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이룬 것처럼 상상을 하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